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패러렐과 퍼펜더큘러 라인, 즉 수평 혹은 수직 라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라인은 서로 수평합니다. 이렇게 수평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기울기가 같다는 말입니다. 기울기가 같고 인터셉트는 달라야 됩니다. 지금 인터셉트가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죠. 만약 인터셉트도 같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선입니다. 두 개가 아니죠. 다음 직각으로 교차하는 경우입니다. 두 개의 선이. 이 경우 기울기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3분의 2, 한 선의 기울기가 3분의 2라고 한다면 다른 선의 기울기는 일단 부호가 반대이고 이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이죠. 그리고 분자와 분모에 바뀌게 됩니다. 즉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죠. 물론 바이어스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터셉트는 어디 있든 상관이 없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러한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기울기를 구해보면 됩니다. y equal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y equal 5분의 2x가 됐습니다. 따라서 5분의 2x에다가 5분의 7 외에 어떤 숫자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이 직선과 평행한 선이 되는 거죠. 또한 이 기울기 mr, coefficient of x라고 표현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3x-4y=2라고 하는 이 식, 이 식에서 수직으로 교차하는 그러한 라인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부호를 바꾸고 그리고 분자와 분모를 바꿔줍니다. 이것을 opposite reciprocal slope라고 표현합니다. opposite이라고 하는 말은 부호가 바뀌었단 말이고 reciprocal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 분모의 순수가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 라인, 이 좌표를 통과하면서 동시에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구하려면 먼저 기울기를 구합니다. 그러면 y는 뭐뭐로 나오겠죠. 이번에는 포인트 슬로프 포뮬러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점을 지나는 하나의 점, 4와 마이너스 5를 지나는 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각 식에다가 값을 도입하면 되죠. 그래서 4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5를 넣어서 이와 같은 표현이 식이 도출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인터셉트 포뮬에서 y equal 뭐뭐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식, 그러니까 포인트 슬로프 포뮬러를 쓰거나 아니면은 포인트 인터셉트 폼을 쓰거나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단지 식의 형태가 다를 뿐이죠. 내용은 같습니다. 이번에는 인터셉트 폼으로 표현하고 되어 있죠. 똑같습니다. 수직이어야 되니까 이게 수직이니까 x의 코에피션트를 부호를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분자와 분모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y equal은 플러스 3분의 5x 다음에 더하기 뭐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6과 마이너스 9를 관통하니까 거기에다가 6을 넣어보면은 6을 넣었을 때 값이 9가 나오도록 도출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이랍니다. 각 단계들 지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인터셉트 폼으로 그대로 진행을 해도 됩니다.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X는 마이너스 2에 퍼펜더큘러한 직각으로 교차하는 직선을 구하라. X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데 직각으로 교차하는 선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X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은 수직선이죠. 그죠? 따라서 Y는 뭐라고 하는 수평선 아무거나 그러면 다 수직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X가 3일 때 4를 관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 수직선에 관통하는 수평선은 어떻게 되나요? Y 꼬로는 4죠. 이것이 이 솔루션. 그러니까 이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답이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그렇게 답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순서를 정확히 숙제에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습 문제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연습 문제들을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이번 연습 문제는.